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손을 들고 같이 한번 인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딱 서니까 제 감정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45년 10월 16일 날 이 땅에 들어오셔서 미국에서 준비하고 잉태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 4대 기둥이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그 세계를 이루고 바치려고 하는 네 번째 기독교 입국론, 이와 같은 4대 기둥으로 3년 동안을 준비해서 48년 8월 15일 드디어 대한민국을 탄생시켰을 때 50선거를 통하여 전국의 국회의원 선거를 마치고 첫 재헌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최고의 연장자로서 오늘 김경재 총재님이 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사회자로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날, 일제 36년으로부터 이 나라가 해방이 되고 이렇게 3년 동안 준비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탄생된 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만 되었겠습니까?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하고 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종교를 달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 가운데 혹시 목사님이 계시나요? 했더니 앞에 앉은 북한에서 내려오신 종로구에서 최초로 당선되신 이윤영 목사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오시죠. 그리고 기도하시죠. 하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오늘 인터뷰 누가 왔나? 바로 여기 앞에 뜬 이 기도문이 우리나라 국회 속기록에 제1호로 기록되어 있는, 우리나라 지금 여의도의 국회의 속기록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내 교회 당회장실에 걸어놓고 날마다 제가 쳐다보면서 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서니까 그 감정이 싹 내게 오는데, 저도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날, 전국으로 이제 정당다운 정당이 태어난 이 사건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종교를 관리하는 여러분이 계시고 저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하고 투쟁하시는 웅천 스님덕이 계시지만은 다 같이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선물로 주셨으나,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셨으나, 그 혜택은 우리가 혼자 다 누렸으면서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잊어먹고 산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하고 추사파에게 넘겨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루어주신 이 자유통일당을 통하여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고 그리고 추사파를 척결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하여 옆에 함께 돕고 있는 여러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번 4월 15일을 통해서 제2의 건국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 참석하신 우리 당원들과 또 방송을 통하여 보시는 저 전 국민과 해외 동포들이 뜻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일을 현실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강화문 광장에 온 국민들의 뜻을 한 곳으로 모아주셨고 온 국민들이 같은 마음과 뜻을 품게 해주셨으므로 이 일도 분명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당 행사에 와서 기도를 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까지도 또 여기 많은 언론들이 와 계시는데 또 이걸 공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부총당 행사에 와서 무슨 기도를 하냐, 저건 종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또 이런 말들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인류 역사 2000년은 기독교 정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의 양당인 공화당과 민주당도 교회에서 만들어준 당입니다. 보스턴에서 성가대석에 앉은 사람들이 상원의원, 평신도석에 앉은 사람이 하원의원으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공화당, 민주당에는 단임 목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가 2기 다시 재선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통해 출정식을 하는 것을 중계방송을 통해서 내가 보니까 난 영어를 잘 못해서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고 중간중간 귀에 걸리는 단어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트럼프가 뭐 말 한마디를 하면 밑에 그 당원들이 다 뭐라고 반응하냐, 할렐루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붕인지 전당대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기독 정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승만 대통령도 그날 재원국회에서 처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국가 행사를 시작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국 70년 만에 그때의 설계도를 너무 잘 그렸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가지고 집을 시공을 너무 박정희 대통령이 잘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이 강도 한마디가 나타났습니다. 누굴까요? 저는 사실 이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이루어진 토요마다의 그 집회에 큰 단체들이 몇 개 있는데 그들이 작년 9월 달부터 오셔서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당으로 맞짱 떠야 됩니다 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사실은 나는 어디까지나 시민운동가고 또 여러분들이 정해준 국민혁명 나는 대표의장이지 절대로 정당은 나는 안 한다. 이렇게 계속 제가 반대해 왔는데 한 달 전에 자유한국당이 3대 악법인 공수법, 예산법, 선거법 세 개를 힘도 한번 못 써보고 그냥 내어주는 걸 보고 이야 이거 나라 끝났구나. 나는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냐. 1910년도에 고종이 일본한테 넘겨주는 한일합방의 도장을 찍은 사건. 사실 도장은 5년 후에 찍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일본에게 나라를 넘겨줬는데 지난 한 달 전에 여의도에서 자유한국당이 3대 악법을 힘도 한 번 못 써보고 문재인에게 넘겨준 걸 보고 이것은 곧 북한에게 대한민국을 넘겨준 사건과 같다라고나 해석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했느냐? 이미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총장이 호출하니까 필요 없어. 7월달 되면 공수법이 이루어져서 공수법을 가지고 당신 죽일 거야. 이 사건을 통해서 3대 악법이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법 보십시오. 선거 예산 60조를 편성해서 그 60조를 가지고 4월 15일날 선거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마약을 60조를 먹이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만든 법을 한 푼도 못 깎아버리고 화장실에서 국회의장이 지봉을 인수인계하는데도 막지도 못하고 그냥 내어주는 걸 보니까 아, 이 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가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제가 정당을 하자고 하는 사람 그 중에 제이식 총장님을 불렀습니다. 정당 지금도 하나요? 준비 다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허락만 하면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한테 제가 설득했더니 아 김문수 지사님 지금부터요 한 주일 전까지만 해도요 목사님 절대로 자유한국당을 깨면 안 됩니다. 내가 자유한국당을 26년 동안 섬겼습니다 하고 막 나한테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김문수 지사님도 똑같은 사건을 딱 보더니 목사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런 사태를 제가 보면서 문재인 이 대통령은 내가 수도 없는 모임에서 영상을 보여주는 그대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이게 전 세계를 향하여 무슨 말을 내질렀습니까?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불러놨습니다. 그분이 부통령입니까? 우리가 부르기에 부통령이지 그분은 전 세계 2인자입니다. 2인자. 트럼프 다음에 2인자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리고 일본의 아베를 불러놓고 우리는 일본을 얕잡아보고 말도 쪽발이 같은 새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일본을 얕잡아보고 쪽발이 같은 새끼 이렇게 말하는 그 여러분의 힘도 누가 만들어줬냐? 이승만이가 만들어준 거예요. 이승만이가. 그리고 우리는 일본을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일본을 쉽게 말할 나라가 아니죠. 경제 세계 2위 아닙니까? 군사력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전쟁을 붙여봤어요.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를 붙여봤더니 일본의 이지스함하고 한국의 이지스함이 둘 다 미국제입니다. 딱 붙였더니 2시간 안에 대한민국이 박살나버렸습니다. 2시간 만에. 일본 함부로 무섭게 볼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도 문재인이가 뭐 지소미하고 뭐고 막 대들었지만요. 미국이 아니었으면요. 우리는 일본한테 박살났습니다. 박살. 이번에도 미국이 중재해가지고 일본한테 그러지마. 그래서 문재인한테 불러서 당신도 그러지마. 해서 미국의 중재로 아슬아슬하게 고개가 넘어간 거 아시죠? 네. 그런데 바로 그런 일본 아베를 앞에다 앉혀놓고 전 세계 대통령 수상을 다 앉혀놓고 그래놓고 뭐라고 내주느냐 말이야. 문재인이가 다시 한번 틀어줘 보실래요? 이게 사람으로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여러분 이 위대한 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요? 참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강원광장에 모인 수백만의 사람이 자기가 세운 대통령하여 죽여야 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냐는 것을 본질을 안 것입니다. 이제 왜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이 부분은 김문수 대표님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신영복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서울대 상대 선배요 통영당 사건으로 간첩에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살살 밀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서 18년 20년 동안 미전향 장기수로 있다가
나중에 나오려고 가짜 전향 써서 나온 뒤에 나는 전향 안 했다. 나 전향한 적 없어. 이러다가 성공의 교수 3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한다.